왜 기분이 안 좋지? 집이 개판인가 보지 뭐. 웬일? 싹 다 치웠거든? 청소, 설거지, 빨래 완벽해. 연탄불도 다 갈고 엄마가 먹으라는 거 반찬도 다 먹고. 엄마도 놀랬을걸? 우리 엄마 손가락 갖다 가내도 돼. 저기 정원아. 니네 엄마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냐? 몰라. 식구들이 너무 잘 있어서. 엄마가 없는데도 식구들이 너무 잘 있어서. 어? 엄마, 형 손 졌어. 내가 못 살아 진짜. 어? 나이가 몇인데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. 엄마, 아빠 또 연탄 날려 먹었어. 잘한다, 잘해. 어? 뭐 똑바로 하는 게 없어. 못 살아 진짜. 엄마, 제 반바지 못 봤어요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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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여기 있잖아, 여기. 이거 하나를 못 찾아? 제 눈엔 안 보였는데. 어휴, 웬수다. 아니, 다들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, 어? 그냥 뭐 하나 똑바로 제대로 하는 게 없어. 같이 먹어. 무슨 만두야? 김치만두. 당신 좋아하는 거. 소주도? 정 원하시면 그러시든가. 내가 억지로 먹어준다, 억지로 먹어줘. 고맙습니다. 가시지요. 선배!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은 님이 이틀밖에 안 돼. 아, 오빠. 빨대 좀. 일단은 여보, 이번에 당신 없으니까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. 어. 우리 남자들은 당신 없으면 다 쓰레기다, 쓰레기. 쓰레기 된다. 가까스로 엄마를 위로할 나이가 되었을 땐 이미 고맙습니다,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엔 지나치게 철이 들어버린 뒤다. 지금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그저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.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.